뭔데? 뭔데 너까지 끼어들어 번번이? 형! 부탁해요. 사랑이 지수 누나한테 보내줘요. 제발. 너무나 나 어릴 적이 생각나요. 내가 말 안 하고 말 못했던 내 어릴 적 생각 많이 나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으니까 잘 키우려고 그러는 거잖아. 아니 제발 좀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아요. 머리가 그렇게 나빠요? 영서봐. 예, 형. 형이라고 할게요. 이제부터 형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. 진심이야? 좀 사랑이 좀 보내줘요. 형이 왜 고민하는지 알아요.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요.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. 천천히 좀 해요. 지금은 엄마가 가장 필요해요. 선미 누나한테 엄마라고 하면서 그 집에서 그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. 아니 자기 닮은 자기 자식이라면서 그걸 그렇게 몰라요? 민지수가 막아서 그래. 지수만 없으면 사랑에 포기하고 적응 잘할 수 있어. 아, 뭐 애리 누나처럼 지수 누나 죽이게? 뭐라고? 야, 그럴 거 아니면 지금 하는 말 불가능하다는 거 알잖아요. 이선남이랑 헤어져. 이선남이랑 같이 있는 한 너 달라지지 않아. 헤어져. 만나지 마. 공부 열심히 하고 공연 이번이 마지막이야. 시간 아껴. 다 한다며? 너 지금 나한테 조건 내건 거 아니었어? 알았어요. 그럼 사랑이 보내주는 거죠? 약속 지켜. 이선남이랑 알았어요. 선남이 형이랑 헤어질게요. 형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. 됐죠? 이제 사랑이 보내주는 거죠? 그 재판 안 할 거죠?